서울 게임 아카데미 임현준입니다. 먼저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르는 MMORPG고요. 플랫폼은 PC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18세 이상 이용가입니다. 핵심 컨셉은 접속만 하고 있으면 레벨업이 되는 MMORPG입니다. 그러면 이런 핵심 컨셉이 나오게 된 기획 의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만히 있어도 뭔가 남는 게임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레벨업하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강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드래곤입니다. 세월이 곧 강함인 상상의 생명체라는 정형 안에 드래곤의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존하지 않은 애도 신속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매체로부터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강함과 친숙한 고품격의 이미지로 드래곤이라는 소재를 메인 소재로 삼았습니다. 다음 시장 분석을 통하여서 RPG 장르의 높은 상위권 점유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MMORPG가 이 드래곤 월드에 적합한 장르라고 판단은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소개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놉시스는 용들의 세상에서 베이비붐이 일어나 어린 드래곤들을 다른 차원으로 보내어 성장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적 목적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유저의 목적은 서버의 랭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핵심 특징은 접속 시간에 따른 레벨업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보상을 얻는 게임입니다. 그에 따라서 쉽고 끊임없는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이 게임의 메인 시스템은 레벨업입니다. 그래서 레벨은 곧 드래곤의 나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시간은 곧 경험치가 됩니다. 레벨업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시간에 레벨 하나가 오르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50시간을 플레이하게 되면 레벨 50을 달성하게 됩니다. 레벨업의 효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체력과 지능에 대해서 능력치 상승이 있으며 HP와 MP가 회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랭킹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랭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 랭킹을 합산하여서 종합 랭킹을 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게임 접속을 하면 바로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컨텐츠 플레이를 즐기시면 됩니다. 이 게임의 메인 UI입니다. 메인 UI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레벨업 인터페이스입니다. HP와 MP를 보여주는 상태창이 있으며 그 둘레로 경험치바가 있습니다. 경험치바는 시계 컨셉으로 10초당 1도씩 증가하여 1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15분이 경과하게 되면 이렇게 4분의 1이 차고요. 1시간이 경과하면 이렇게 360도 다 차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업이 되게 됩니다. 다음 기본 전투 시스템은 단일 타겟과 광역 타겟이 있습니다. 접속 시간에 따른 성장을 함으로 타 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고 끊임없는 보상을 얻는 재미가 있는 게임 드래곤월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 드래곤월드의 컨셉 기획을 발표한 서울게임아카데미 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